세계 곳곳의 유적을 통해 볼 때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142만 년 전이라는군요. 그때 최초의 조리법이 구이였다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불맛 음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선생님, 안녕. 양향자 선생님. 안녕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 햇볕에. 이거 박지고 와. 네. 내 많은 걸 준비하셨네. 숯불도 펴놓으시고. 네. 요 지불도 갖다 놓으셨네. 네, 지불도 좀 갖다 놓고 특별한 걸 제가 오늘 네. 보여드리려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맛에 인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음식의 불맛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범한 이 불맛의 맛보다는 좀 의미 있는 네. 그런 불맛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네. 연극했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면 뭐 하여간 이상해요. 감정이. 네. 그러면 술 한 잔 넘기면 이 시차 내려갈 것 같아서 꼭 불 있는 집을 찾아가요. 네. 그게 숯불인지 연탄불인지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든지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묘한 정서를 가져오게 해요. 네. 네. 제가 네. 맥젓을 구울 건데요. 맥젓 계열의 고구려인들이 돼지고기에다 갖은 양념을 해서 구워 먹던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의 삶을 통해 맥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냥을 즐겼던 고구려인들은 부엌 한켠에 고깃간까지 갖춰놓고 구이 요리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4세기 중엽에 쓰여진 중국 책 수신기에도 맥적의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맥적은 어떤 음식일까요? 된장도 들어갑니다. 된장을 네, 넣어요? 된장 넣고요. 요즘은 이제 이 돼지고기 양념할 때 고추장이나 간장을 많이 쓰는데 옛날 음식에는 된장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된장은 우리 조상들이 기원전부터 담가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만주가요, 콩의 원산지니까요. 콩으로 메주를 쓰고 이 메주를 이렇게 된장으로 담으면 발전했다는 기록이 쭉 남아있죠. 네. 네, 고기를 삶거나 구운 뒤 양념을 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 맥적은 먼저 양념을 해서 굽는 독특한 불고기랍니다. 맥젓이 우리나라 불고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고기 원조가 맥젓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맥젓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들을 조미를 해서 구워서 독특한 불맛을 즐겼습니다. 또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불고기라는 독창적인 그런 한국 음식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진짜 한 점 먹어보고 싶네요. 네. 된장이 들어간 불고기. 네, 알고 보니 불맛 음식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불맛 음식의 맥은 이어지고 있었다는데요. 너비아이는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으로서 소고기를 얇게 절여가지고 가진 양념을 해서 구운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후에 그 조리법이 민간으로 퍼졌는데요. 조선 후기에 풍속화에서도 화로에 고기구이를 즐겼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답니다. 너비아니는 소고기 자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간장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셨습니다. 간장 자체가 그 강한 맛이 아니기 때문에 소고기의 풍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일제 강점기 너비아니는 민간에까지 널리 퍼졌다는데요.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왕실의 속수들이 민간에 녹아든 까닭이랍니다. 이후 석쇠에 구운 이런 고기를 불고기라 부르는데요. 혹시 불맛도 생각했던 걸까요? 아, 순전히 이걸로만? 네, 지푸로만. 자, 민간에서도 오랫동안 제 나름의 방식으로 불맛을 즐겼다는군요. 예전엔 알곡을 털고 남은 볏집이 흔했던 시절이었죠. 미꾸라지같이 구하기 쉬운 식재료들에도 불맛을 제대로 입혀서 구워 먹었답니다. 구경도 못 해본 일인데 이게 참 연성으로 불을 깨줘야 되니까 네.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러면 맛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맛이 아주 풍미가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네, 네, 다 됐습니다. 금방 익히느라고 애썼습니다. 네. 민간의 불맛 음식이 얼마나 다양할지 짐작해야 하는 요리입니다. 불맛의 역사가 담긴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걸 먼저 먹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 먼저. 난 돼지고기를 좀 좋아해. 아, 그렇구나. 먼저 고구려인들의 맥적. 된장으로 간을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된장으로 간을 했죠. 이게 돼지고기는 잡내가 있기 때문에 간이 센 된장으로 해야 맛이 있습니다. 네. 네. 양념 냄새가 진하게 딱 오는 거만요. 네. 노비아니. 노비아니. 네, 선생님 이렇게 싸가지고. 아. 네, 잠깐. 네. 조선시대 궁중의 불고기죠. 이게 공중 음식이죠? 네, 그냥. 이게 너부 썰었다 그래서 너비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숯불에 구운 거예요? 네, 숯불에 구운 거죠. 네. 불맛까지 입혀서 제대로 이제 잘 구워놓으니까 품격까지 생기는 거죠. 미꾸라지 구이는 저도 처음이라 궁금했습니다. 정말 씹을 맛이 나네. 쫀득쫀득해요. 오늘 이 음식들을 통해서 무려 2000년이 넘는 우리 불맛의 역사를 알게 됐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니 불맛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